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14 금식기도가 이웃사랑 초청장치와 함께 2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4014 금식기도란 한 주에 9기씩 14주 동안 40일 금식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14 금식기도의 목적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성도들이 알곡신자로 세워지고 한 방향으로 집중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일주일 중 이틀은 두 끼를 금식하는 방법. 둘째, 매일 한 끼씩 6일간 금식하고 나머지 하루는 종일 금식하는 방법. 셋째, 매주 3일 연속 금식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4014 금식기도에 모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기도 기간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신약성경 1독과 성경 49절 암송 그리고 미디어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14 금식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교회로 초청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폭발 61기 개강이 2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전도폭발 3기도 2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223호에서 시작합니다. 은혜평생대학 개강이 2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웨딩채플에서 시작합니다. 사전 등록일은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웨딩채플에서 있으니 많은 등록 바랍니다. 기독 영화 감상회에서는 친교실에 새로운 LED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가족 영화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면서 기독교인의 실화 이야기인 불의 전차, 체일로드 오브 파이어입니다. 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상영합니다. 아론과 훌 기도용사의 밤 및 목자 부흥의 밤이 2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담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부부의 기능과 역할, 효과적인 대화, 자녀 문제 등의 강의로 구성된 은혜 가정학교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D 191기 여자기가 3월 3일 주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한기호 목사님의 인도로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팀멤버 모임은 2월 18일, 25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센터 116호에서 있습니다. 2018 헌금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 또는 로비 안내데스크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차는 DMV에 주차해 주시고 교육자, 그룹장, 목자분들께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 DMV 주차 그룹은 1, 2, 3 그룹이며 3월은 4, 5, 6 그룹입니다. 또한 은혜광장, 브루컬스트 비전센터, 발렌시아 주차장에 이중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